히포크라테스는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의사 선생님들이 스스로가 의사가 될때 선처를 하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요가 수행의 내용과 맞닿아 있습니다. 나는 인류에 봉사하는데 내 일생을 바칠 것을 엄숙히 맹세합니다. 나는 마땅히 나의 스승에게 존경과 감사를 올립니다. 나는 양심과 위엄을 가지고 의료직을 수행합니다. 나는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고려할 것입니다. 나는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환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의 능력이 허락하는 모든 방법을 통해 의료직의 명예와 위엄이 있는 전통을 지키고 동료는 형제며 자매라고 느끼고 대하겠습니다. 나는 환자를 위해 내 의무가 다하는 데 있어 나의 질병, 장애, 교리, 인종, 성별, 국적, 정당, 종족, 성적, 성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위험을 받더라도 인간의 생명을 그 시작으로부터 최대한 존중하며 인류를 위한 법칙에 관하여 나의 의학 지식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모든 약속을 명예를 걸고 자유의지로 엄숙히 서약합니다. 동의보감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전해집니다. 첫 번째는 병을 고치기에 앞서 수명을 늘리고 병이 안 걸리도록 하는 방법을 중요시 여기겠다. 두 번째는 무수히 많은 처방들의 요점만을 간추려서 전하겠다. 세 번째는 국산 약을 널리 쉽게 쓸수 있도록 약초 이름에 조선 사람이 부르는 이름을 한글로 쓰겠다라는 세 가지가 전해집니다. 내용을 보면은 단어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질병에서 벗어나서 스스로가 가진 생명을 끝까지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를 돕겠다는 데 의지를 세운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요가의 수행의 내용과도 맞물려 갑니다. 요가 수행을 할때 나만을 위한 그리고 내 삶을 위한 것보다는 함께하는 모든 인연들을 돕겠다는 넓은 뜻, 그리고 광범위한 뜻을 가질 때난 또한 깨달음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천천히 들어가고 나가는 숨을 보면서 마음의 상태를 잘 점검해 보세요.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주변을 도울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의왕, 부처님께서는 불교에서 대의왕이라는 명법을 전한 또 다른 별명처럼 이름이 있으셨습니다. 그는 초기 경전에는 괴로움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음이라는 문구를 실천하기 위한 방편이었는데요. 궁극적으로 모든 종교는 괴로움을 여의고 궁극적으로는 행복을 향해 나가서 모두가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의학적인 부분, 질병을 해소하는 부분과 맞닿아 있습니다. 요즘 자연의학자들이 서양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자연의학자들은 서양 의학이 죽음에 맞닿아 있는 환자들을 살려내는 큰 장점이 있지만 인조약, 자연에서는 멀어져 있는 그런 약을 쓰기 때문에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 따라서 자연의 흐름에 잘 따라갈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의 기본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청정하고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는 데 기본을 둡니다. 아슈람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이어집니다. 천천히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을 바라봅니다.